세쿠시한 18등신 몸매에 지라이아 센세 뺨치는 나선한 고수인 이 녀석의 이름은 아리입니다. 12.3패치로 인해 엄청난 버프를 받은 아리는 순식간에 미드 최상위 포식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빙결 아리 서폿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큐스킬을 전부 맞춰버리는 아리. 여긴가? 그렇지! 선 2레벨 달성한 아리가 카이사의 진행 방향으로부터 여기. 1티모미터 뒤에 매혹을 맞추면서 퍼스트 블러드를 달성합니다. 마무리. 쪼물딱. 그렇지. 스펠 다 뺐고. 홀로 남은 세라핀이 패시브 E스킬을 사용해 속박을 먹이려 했지만 되려 아리의 여기. 노림수에 넘어가 숨통이 끊어집니다. 바로 평타. 자식 까불어. 쪼물딱. 아리의 위험성을 깨달은 상대가 집중사격을 퍼부었지만 아리는 이를 전부 피함과 동시에 카이사한테 매혹을 맞춘 뒤 QW를 사용하면서 세라핀 E를 피하고 평타를 몇 대 툭툭 때리더니 더블킬을 달성합니다. 메이지는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이 자식들아. 자식이 어디 세라핀 같은 어? 귀염둥이 뭐지? 타워 골드를 채굴하던 아리가 자연스럽게 타워를 때리는 척 세라핀한테 매혹을 맞추면서 적을 쓰러뜨립니다. 바로 죽여버리기! 아리가 집으로 귀환하려던 도중 카이사가 다가옵니다. 아리는 이를 피하지 않았고 트리스타나가 집을 끊고 합류하면서 우매한 카이사를 쓰러뜨립니다. 거기 우리 진영이에요. 결국 서포 차이로 9분 만에 터져버린 바텀 포탑. 원래 팀 미드로 올라온 아리가 재빠르게 궁극기 전멸 매혹 큐를 볼리베어한테 맞춰주면서 적의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아니 뭐야? 뭐지? 볼리베어가 예토 전생하여 포탑을 지키려 했지만 아리의 스킬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쪼물딱. 오 예! 미드에서 킬각을 본 아리가 재빠르게 궁극기 매혹 WQ를 사용하여 볼리베어를 쓰러뜨렸습니다. 바로 피해주고? 이때 아리의 궁극기가 전부 빠졌다고 생각한 상대는 거리 조절에 실패하게 되는데 이를 놓칠 리가 없던 아리는 궁이 끝나기 직전 세라핀한테 달려들어 매혹 W 점화를 걸어주면서 마무리합니다. 마물. 뭐지? 저게 안 죽네? 호이. 여기 부시에 숨어있는 아리가 있습니다. 이를 알 리가 없던 요네는 결국 아리의 매혹에 넋을 잃어 쓰러지고 맙니다. 바로 컷! 쪼물딱. 바텀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네가 벽 뒤에 숨어 있었고 매복에 실패한 요네는 뒤늦게 궁극기를 써보지만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요네가 죽자 도망치기 시작한 상대팀. 아리는 신속하게 적을 추격하기 시작했고 갑자기 날아오는 곰탱이를 궁극기로 피함과 동시에 큐스키를 맞추고 제드 궁극기가 끝나는 타이밍에 매혹을 맞춘 뒤 남은 궁극기로 도망가는 제드를 쫓아갔습니다. 제드는 강타의 힐까지 받으면서 발악을 했지만 아리한테서 도망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쪼물딱. 부시에 숨어있던 아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세라핀한테 매혹을 맞췄습니다. 그렇지. 아리가 집으로 귀환하려는데 세라핀이 바보같이 이를 저지하려 합니다. 쪼물딱. 가세요. 자식이 까불어. 아리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겁도 없이 장로 드래곤을 섭취하려는 상대 팀. 잠깐만. 미드에서 불리하게 시작된 한타. 하지만 아리는 도망가지 않고 맞서 싸웠습니다. 이를 탐탁지 않게 생각한 요네가 아리를 쓰러뜨리려 했지만 요네의 짧은 칼로는 아리에게 닿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오케이. 안 되고 이거지. 어디 까불어 이씨. 체력이 별로 남지 않았지만 오히려 암살을 시도하는 아리. 헬로. 쪼물딱. 수고하세요. 드디어 육신기가 완성된 아리. 그녀는 이제 서포터가 아닌 암살자 그 자체였습니다. 수고하세요. 이 녀석 보게. 뭐야 이거.
이 녀석 보게. 결국 빙결 아리서프스의 하드캐리로 게임을 승리합니다. 와 뭐야 딜량?